여기 거리가 한 그냥 셔틀 하나 정도 아, 비는 정도? 자, 한번 볼게요. 셔틀. 자, 셔틀 두 개 정도. 네. 자, 요거 자, 자, 이거야, 이거, 이거. 네.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오면은 안쪽으로. 그렇지. 설명 간단하게. 일단은 처음에 하실 때 네. 아마 대부분 이 위치에 많이 걸리셨을 거예요. 아, 그렇죠. 왜냐면은 얘를 뒤에서부터 이런 식으로. 어, 맞아. 그렇게 끌고 와. 뒤에서부터 이런 식으로. 셔틀이 있으면은 처음에 뻗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. 네. 이 거리가 넓으면 안 된다고 말해줘요. 셔틀이 만약 직선에 있으면 이 라켓도 처음부터 네, 저 하나 들고 셔틀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아니, 대부분 본인이 들고 서 아, 이거 들고 있어주는 거 아니었어요? 아, 네, 들고 있어 들고 있어주 자, 셔틀이 여기 만약에 있으면은. 가운데서 자. 공이 여기로 오잖아요. 근데 대부분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치려고 해요. 아, 맞아. 상대가 막 드롭을 했어. 그러면은 셔틀 했어. 바로 옆으로 붙여줘요. 여기 거리가 한 그냥 셔틀 하나 정도 비는 정도? 자, 한번 볼게요. 셔틀 자, 셔틀 두 개 정도? 네. 자, 요거 좀, 자, 이거야, 이거, 이거. 어, 그냥 이 정도 이 거리에서? 상태에서 한순간을 뺐다가 와야 돼. 딱 그것만 딱, 요것만 쓸 때 또 앞부분만 게 아니라 잡아주고 한순간을 뺐다가 앞으로. 그치. 끝까지 섬세하게 치는 게 중요해, 그렇죠. 이게. 나간다, 살살. 나가니까. 손목 힘으로. 오케이, 한번 볼게요. 자. 면을 안쪽으로. 오, 야, 맨 처음에 오는데? 뻗었다가 뺐다가 와야 돼. 뻗었다가 뺐다가. 뻗었다가? 뺐다가 앞으로. 그냥 처음부터 이 상태에서 이렇게 꺾는 게 아니야. 그냥 처음부터 이 상태에서 이렇게 꺾는 게 아니라 일단 셔틀 쪽 붙었다가 한순간에 뺐다가 와야 돼. 한순간에 뺐다가 앞으로. 뻗고 뺐다가 앞으로. 오. 그니까. 이렇게 지금 볼 지금처럼. 그렇죠. 볼 여기 붙어서 이 네트랑 이제 붙어서 와야 되는데 꼭 여기까지 가는 분들 있어요. 여기 그렇죠. 서비스 라인 넘어서 서비스 라인 넘어서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가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붙어가야지 상대가 언더 올려도 짧아지니까 우리 팀이 잘 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내 쪽으로 넣는다 그치. 생각하고 맞아. 조금 길게 그 감을 잡아야 이런 이렇게. 식으로 그치. 길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좀 더 편할 거예요. 면이 흰 선에서 흰 선으로 갈 수 있도록. 근데 또 크로스샵핑 배우신 분들 보면 네.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. 아 그러니까. 이거 그것만... 진짜 요령을 아니까 진짜 여기 네트 따라 오시거든요. 제가 맨날 하다 보면 와 저보다 잘한다고. 맞아 잘하는 분도 있어. 네. 왜냐면은 처음에 요령을 몰라서 못하다가 방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은 오 이게 진짜 되네 하시는 분들 진짜 거의 많아요. 근데 요것만 익혀도 또 중간에서도 쓸 수 있고 뒤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힘 조절 차이니까 약간 이 돌리는 요령만 알면은 뒤에서도 쓰고 끝에서도 쓰고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엄청 많이 쓰죠. 한 말씀 해주세요. 시청자분들한테 또. 네. 크로스 해핑 할 때 네. 너무 살살 치셔도 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. 아, 왜냐면 그렇죠. 크로스 해핑 속도가 느려버리면은 상대방이 지금 여기를 헤어핀을 했다는 거 가정을 했을 때 그치. 내 크로스 헤어핀 속도가 빨라야 이 사람이 밀리거든요. 그쵸. 근데 크로스 헤어핀이 헤어핀하고 너무 천천히 가버리면 중간에 잘려. 그치, 잘리지. 그래서 맞아, 크로스 헤어핀도 속도가 조금은 있어야 되지만 또 너무 빨라도 안 되고 그래서 손목힘으로 조금씩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. 오, 좋은 설명. 네. 좋네요. 맞아. 중간에 느리게 가면 중간에 잡히는 그쵸? 경우도 많아요. 맞아. 가다가 끊겨요. 터무니없이 뜨거나 그래도 끊기고 길어도 끊기고 그쵸. 잘 해야 되는데 그만큼 어렵죠? 맞습니다.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네. 빠이. 빠이.